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모션용 게임 음악의 작곡 요소, 테일즈위버의 프로모션 OST 작업 사례를 통하여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된 넥슨 코리아의 박지훈입니다. 저는 테일즈위버 에피소드 3의 음악을 담당하고 있고요. 오늘 첫째로 프로모션용 게임 음악의 가장 중요한 요건을 한번 짚어보고, 둘째로 테일즈위버 프로모션용 음악의 작곡 사례를 설명드린 후에 결론을 통해 요약해보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고, 또두 번째 단계에서는 더 상세한 설명을 위해 이렇게 설치된 건반을 통해 좀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모션용 게임 음악에서는 어떤 요건이 가장 중요할까요? 바로 이제 어필이죠. 그러니까 음악을 들으니까 좋다, 설렌다, 자꾸 생각이 난다, 그 음악이. 그러다 보니까 그 게임도 하고 싶어지더라. 테일즈위버도 하고 싶어진다라는 식으로 표현되는 거.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유니버스는 불특정 다수, 게임 유저뿐 아니라 그 프로모션을 접하는 모든 일반 대중을 의미하겠고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인게임 BGM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을 텐데, 인게임 BGM이 뭐 이를테면 플레이어의 특정 행동을 좀 독려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는 이제 사냥터니까 사냥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플레이어에게 그런 의도를 주려는 것과는 사실 프로모션용 음악은 좀 목표가 다르다라고 보아야 할 텐데요. 자, 에피소드 3의 메인 테마곡인 서드런을 들은 이 유저분들의 댓글 중에 이 목표에 관해서 좀 바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단서를 제가 본것 같아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맨 처음 이제 서드런의 피아노 네번칠 때, 딱칠때 이게 되게 좋은 음악이라는 촉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신 분은 그 멜로디에 강한 인상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반면 그 댓글 바로 위에 이제 세컨드런은 활기 속의 슬픔이고 서드런은 슬픔 속의 활기다라고 표현하신 분은 그 곡에 대한 이제 본인의 해석을 거기다 표현을 한 건데요. 그렇습니다. 프로모션 음악을 통해서 이러한 해석과 또 감동, 또 자기화, 그래서 그 곡에 자신만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거쳐서 결과적으로는 그 게임에 대한 호감을 갖게 하고, 또 게임 플레이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하게 만드는 게 사실은 프로모션 음악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건 맞는데, 이것은 보시는 것처럼 시간이 소요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게 마지막 단계까지 연결이 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프로모션 음악의 초점은 멜로디 그 자체에 있어야 돼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멜로디를 듣는 순간 머릿속에 바로 맴돌아야 되고, 그 게임이 대체 뭘까 궁금해져야 되고, 또 이번 컨텐츠가 도대체 뭐가 업데이트 됐길래 그럴까? 그래서 유저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더 많이 끌어모을 수 있는 즉각적인 반응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뭐 대중가요 시장에서 조금이라도 더 인상적인 멜로디를 만들어서 그 음원을 발매하고 발매 직후에 어필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높은 차트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랑 뭐 그런 면에서는 사실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 상업 음악을 듣는 저를 포함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대중의 귀는 사실 이미 노래 안에서 멜로디로 굉장히 쏠려 있습니다. 이거는 현실이에요. 자,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나는 그 보컬 곡을 듣는데 보컬 리스트의 보컬이나 아니면 그 래퍼의 랩이 뭐 어떤지, 좋은지, 혹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인지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듣거나 뭐 그러지 않고, 그리고 연주곡이라면 예를 들어서 그 멜로디가 어떤지에 신경을 쓰지 않고 나는 그 곡의 뒤에 있는 뭐 스트링 선율의 섬세함이나 편성이나 아니면 맛깔스럽게 친 기타의 스트록이나 이런 거에 먼저 귀가 간다. 멜로디보다. 그리고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혹시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죠. 그렇습니다. 진짜 한 분도 없으시네요. 왜한 분이라도 계시면은 그분은 정말 음악에 대한 굉장히 특별한 미학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거는 뭐
네, 뭐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하지만 아쉽게도, 네, 아쉽게도 실질적으로 이 대중의 귀에 들려주고 있는 요즘의 음악의 객관적인 양을 봐도요, 멜로디가 이미 다른 파트를 압도하고 있고, 그러니까 2000년 초만 해도 사실은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이건 이제 물론 제가 판단한 겁니다. 거의 이 정도가 온 것 같아요. 멜로디가 다른 파트를 완전히 압도하고 있고, 더 이제 주목할 점은 이 증상이 매해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 아마 내년엔 또 이만큼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곡의 퀄리티가 사실상 멜로디의 퀄리티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시대가 됐죠. 예, 뭐 예를 들어 게임 음악의 경우를 봐도 오케스트라 편성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뭐 파이널 판타지 14편이나 아니면 뭐 니어 오토마타나. 여러분이 작곡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 오케스트라니까 뭐 제 1바이올린이 있고 제 2바이올린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비올라하고 첼로가 반대쪽에서 중저역을 잡아주고, 더블 베이스가 무게감을 잡고, 그죠? 그리고 그 요소를 치고 들어가는 타악기가 있어서 그게 전부 합쳐져서 굉장히 끝내주는 편성을 작곡하면 뭐합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작곡을 하면 뭐하죠? 그런 것들은 이미 굉장히 작게 들리게 되고, 네, 멜로디 라인만 다시 전체의 합주로 10번이고 20번이고 녹음을 해서 그 멜로디만 이렇게 키워서 곡을 완성시키고 있는 것이 현재의 트렌드거든요. 이미 이런 것을 듣고 있고요.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최근의 게임 음악들, 뭐 대중음악, 저와 같이 듣고 있는 음악들이 다 이렇습니다. 자, 근데 뭐 저는 오늘 강연에서 이 현상의 원인을 알아보자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논의긴 하지만 어쨌든 오늘의 주제와는 무관하니까요. 자, 결국 실수 없는 좋은 멜로디성, 하이라이트 구간의 멜로디가 주는 감동에 도달하기 위해서 도입부 멜로디로부터 보여줘야 될 멜로디의 기대감, 또 그걸 이어받은 전개부 멜로디의 재미, 이런 것들이 곡 전체에 실수 없이 철철 넘쳐 흘러야 된다. 이건 사실 누구나 아는, 작곡에 관심을 있으신 요새는 뭐 일반 대중분들도 그 느낌을 말로 표현은 못해도 알아요. 누구나 아는 상업음악, 프로모션 음악, 게임음악, 작곡의 정석이고 진리이고 또 가장 어렵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매일 고민하고 있는 부분, 바로 프로모션 음악의 핵심, 바로 멜로디입니다. 멜로디의 힘이 프로모션 음악의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리스너들의 기준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그 자극에 대한 역치 아시죠? 이 자극이 계속 쌓이면 항상 그거보다 조금은 더 좋은 멜로디, 더 꽂히는 멜로디가 나와야 유저들이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우리들은 뭐 이거를 뭐 탓하는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이 점을 그냥 똑바로 보고 가자는 겁니다. 네, 똑바로 보고 가자. 그렇다면, 자, 이제 프로모션의 경쟁에서 좀 더 인상에 남을 수 있는 멜로디를 만들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이제 테일즈 위버 프로모션용 OST를 작곡하는 방법 소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뭐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으시다고 하면 뭐 저는 오늘 굉장히 기쁠 것 같습니다. 자, 테일즈 위버에서 프로모션 음악은 이렇게 뭐 SNS 광고나 동적 OST 영상, 또 커버 바이럴, 라이브 공연 등의 방식을 통해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짧은 시간 동안 최대한의 어필을 하는 게 목표인 SNS 광고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영상은 이제 작년에 저희 테일즈 뷰어에서 쓰였던 이제 광고 영상인데요. 영상의 전반부에는 뭐 보셨겠지만 게임 내 업데이트되는 요소들에 대해서 홍보하는 부분이 있고 이제 그 과정에서 테일즈 뷰어의 명곡인 세컨드런이 흘렀고요.
후반부에는 이제 이스핀이라는 게임 캐릭터의 숨겨진 스토리, 시크릿 챕터를 플레이 해보세요! 라고 홍보하면서 이제, 이스핀의 시크릿 챕터 테마곡인 시즌 오브 페이트라는 곡의 하이라이트 부분이 나왔습니다. 즉, 각 곡에서 가장 이제 임팩트 있는 부분을 따서 프로모션용으로 유저에게 조금이라도 더 어필해보고자 만든 영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동적 OST 영상의 경우에는 이제 3분 정도 되는 프로모션용 OST의 풀 버전에 신규 일러스트를 같이 재료로 해서 이런 움직이는 효과를 추가한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또 관심을 유발하고 있고 실제로 작년에 이스핀 시크릿 챕터를 소개하는 이 동적 OST 영상이 또 큰 반응을 얻었습니다.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숨겨진 이야기가 나왔다는데 난 이번 기회에 그러면 나의 잠자고 있는 이스핀 그리고 막시민을 깨워서 그게 대체 뭔지 알아봐야 되겠다.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에게 자극해야 될 심리는 그런 것이죠. 2분이나 3분이라는 시간 안에. 또 테일즈 오브 의 경우에는 레미니센스와 같은 그런 명곡들이 커버 바이럴로 큰 반향을 얻었었기 때문에 항상 이 커버하기 적합한 스타일의 곡들을 또 프로모션용 음악으로 가능한 제작하려고 하고 있고 또 여러 라이브 공연에서도 이렇게 비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프로모션 곡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작년 네코제의 밤에서의 공연 모습이고요. 자, 이상의 프로모션 방식에서 보시듯이 테일즈 위버의 프로모션 음악 역시 인상 깊은 멜로디 메이킹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보다 좀 견고한 작업 방식을 추구하는 편인데요. 라이브 제작 게임에서 제작 기간이 사실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곡의 핵심적인 매력 요소를 빠르게 착 잡아서 만들어내고 좀 그 이후로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면서 그 매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작업, 빌드업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작업 방식을 선호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꺼내든 도구가 바로 연주력입니다. 연주력. 연주력이 뭘까요? 악기를 다루어서 곡을 나타내는 능력. 청중들로 하여금 미적 차원의 만족감을 느끼도록 연주하는 능력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그러면 제가 이 능력을 뭐 어떻게 테일즈 위버 프로모션 음악을 만드는데 핵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저의 경우를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제부터 이 건반과 함께 제가 이제 서드런 그리고 시즌 오브 페이트 두 프로모션용 곡의 멜로디 메이킹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한번 복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한 번씩 다 들어보셨나요? 네? 그래요? 아니면 뭐 혹시 이미 알고 있는 계신 곡들일 수도 있을 거고. 자, 그러면 서드런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곡을 처음 만들었을 때에 복귀를 하니까 이게 이제 벌써 한 4년, 5년 된 거라 잘 기억은 안 나서 프로젝트 파일을 또 열어보면서 확인을 해봤는데 이 곡의 시작은 그리고 제일 많이 공을 들인 부분은 역시 도입부였던 것 같아요. 우선 이 런 시리즈에서 쓰였던 코드 진행이 전형적인 그 코드 진행을 그대로 깔고 이제 그 위로 도입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 된 건가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완성품으로 들은 이 곡의 도입부랑 분명히 뭔가 비슷한데 뭔가 다르죠? 뭐가 다르죠?
지금? 박자가 느린가요? 이러면 같아지나요? 지금의 이 버전은 연주력이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저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멜로디 메이킹이 가고 있는 단계죠. 맨 처음에 코드 잡은 거에서 얼마 안 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계속 만듭니다. 왼손에 코드를 흘렸어요. 이제 같은가요? 아니죠. 이제 이래도 같지 않아요. 뭐가 빠졌죠? 강약이라는 요소가 또 빠져 있어요. 이제 같은가요? 아니죠. 강약이 아직 멜로디에 더 있어야 되죠. 그냥 이게 아니라 이제 뭔가 좀 제가 들어도 비슷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 버전에서 이 곡을 헤맵니다. 이 다음에 뭘 더 어떻게 매력적으로 만들어야 될지 이거 그냥 계속 반복하나요? 3, 4분 동안 분명히 왼쪽에서 흘러가는 이 느낌은 런 시리즈의 고유의 느낌인 건 맞는데 이미 이건 알고 있던 거잖아 사람들이 어필을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도입부에서는 이걸 쓰지 않고 뭔가 기대감을 주는 것으로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이걸 반복을 시켜놓고서 계속 피아노를 치는 겁니다 어떤 게 좋을까? 어떤 게 있을까? 하다가 정말 우연히 띠리리린딘딘 좀 전까지는 뭐였죠? 띠리리리리리리 띠리리리리인데 띠리린딘딘딘딘딘 정말 우연히 발견했어요 계속 치다가 이거 되게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런 시리즈처럼 달리는 느낌은 아까보다는 없지만 그건 그냥 그 이후에 표현하면 되고 이건 도입부니까 이걸 살려서 가자. 그리고 이 모티브에 맞춰서 멜로디도 맞춰주자. 이제 굉장히 비슷하죠. 거의 비슷하죠.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이때 지금 제가 이걸 전달드리기 위해서 여기 굉장히 과장되게 쳤어요. 과장되게 쳤는데 이제 뭔지 정확히 아시겠죠. 딱 들었던 그 느낌이죠. 네. 그래서 모티브가 만들어졌고 이 모티브가 나올 때까지 제 연주력을 계속 활용했고 그걸 기반으로 오른손의 멜로디를 만들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수 없는 이 좋은 멜로디성 즉 하이라이트 구간에 이제 이렇게 출발했으니까 쭉 가야 되지 않습니까? 도입부 멜로디에서 이러한 기대감을 주었으니까 이걸 이어받은 전개부 멜로디의 재미 이런 게 이제 곡 전체에 계속 넘쳐 흘러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럼 이제 계속 만들어 봅시다 아까 쓰려고 했던 아르페지오가 이제는 전개부부터는 나와주면 돼요. 익숙한. 다시 도입부부터 쳐볼게요.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재미는 계속 가는 거죠. 이제 이 흐름을 살려서 필요한 게 뭐죠? 이제 감동을 줘야죠. 후렴에서 지금 그러면 아까 도입부부터 전개 후렴까지. 그럼 지금 이 피아노의 제 연주력으로 만든 곡의 1절은 사실 다 만들어진 거죠. 사실 1절을 만들면 다 만든 거예요. 예. 지금 이렇게 연주력을 활용해서 멜로디의 베리에이션을 만든 프로모션용으로 어느 한 구간도 매력적이지 않은 구간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제가 왜 아까부터 계속 이 작곡가 본인의 연주력을 강조하는지에 관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방금 전에 맨 처음에 이 버전에서 이렇게 변했을 때 추가된 부분들을 하나하나 객관적으로 짚어보면 톤, 그리고 강약, 그 다음에 박자, 리듬감, 빠르기, 그리고 무엇보다 도입부에서 우연하게 연주력을 반복하면서 얻은 모티브. 만약에 이 요소들이 없다면, 이 요소들이 없이 빠져버리면 아까의 맨 앞에 버전으로 프로모션용 음악을 쓸 수 있을까요, 그걸? 못 쓰죠. 그렇다면 이 중요한 요소들을 작곡가 본인이 스스로의 연주력으로 하나하나 그림을 만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고 하면 누가 만들어주죠, 이거를? 없습니다. 없어요. 단언컨대 없습니다. 없는 상태로 나가는 음악들도 있을 수 있죠. 어필을 못하겠죠. 본인 스스로 만들어야 돼요. 만약에 이런 요소들이 빠져도 뭐 서드런이란 곡이 프로모션용으로 손색이 없는 곡이었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즉, 리스너에게 주는 매력의 근원이 이런 멜로디를 이루면서 강하게 어필하는 연주력의 재료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 스스로 작곡가 본인의 연주력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시즌 오브 페이트를 한번 체크해 볼 텐데요. 시즌 오브 페이트 같은 경우는 인트로부터 만들지 않고 사실 후렴부부터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처음에 역시 코드를 잡고 그리고 오른손에 아르페지오를 했는데 이 아르페지오는 아름답긴 하지만 이건 멜로디가 아니죠. 그죠? 이 위로 뭔가가 흘러야 될 것 같은 느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연주력이 표현되고 있지 못한 것이고 저는 이 연주를 계속 반복하면서 멜로디를 만들어냅니다. 아까 서드런하고 동일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찾아낸 게 이제 미분음의 멜로디를 만들어냅니다.
손님음의 포인트는 제가 이제 계속 더 인상적인 멜로디를 계속 반복해서 연주하다 나온 테이크인데, 일단 계속 미분음의 첫 박이 D에서 걸리고요. 그죠? 그리고 그게 전부 다 정박에 물려있죠. 굉장히 인상적인 임팩트를 줄 수 있는 멜로디가 나왔어요. 그래서 해주고, 이게 지금 정박에 걸린 것을 더욱 강하게 받쳐주기 위해서 왼손이 같이 가는 거죠. 또 모티브가 나왔어요. 그럼 모티브가 완성이 되면 그것은 스스로의 연주력이 빌드업 된 거잖아요. 아까 서드론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이제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아까 서드론처럼 또 만들어 가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저는 걸렸어요. 서드론에서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 미분음 멜로디가 굉장히 좋은데, 뭐랄까요. 그 간지러운 매력을 좀 살리는데 이 건반 악기가 좀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연주력이 머릿속에서 이제 원하고 있는 거에는 못 미치는 거죠. 아무리 봐도.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 각 첫 박의 강한 느낌은 유지를 하되, 그 멜로디가 좀 더 좀 이게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소리가 이렇게 울려야 되거든요. 그러시면 안 되네. 이런 식으로. 즉, 건반 악기가 표현할 수 없는 그 뒤에 더 뭔가를 표현해 줘야 이 멜로디에는 어울리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네, 바이올린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보컬을 이제 바꾸는 거예요. 제가 연주한 제 연주력을 그대로 전달은 하되, 이 가수가 아닌 다른 가수가 필요하고, 그게 바이올린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바이올린 세션을 섭외를 해서 이제 요청을 하게 되는데, 제가 좀 더 정확하게 좀 잘 연주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원곡과 비슷하게 한번 바이올린 연주자분을 실제로 모셔서 한번 같이 연주를 해볼게요. 세션 분 나와주세요. 아, 시즌 오브 페이트 실제로 같이 바이올린 연주하셨고, 네코제 공연 때도 같이 하고 있는 친구인데,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역할을 아까의 제가 잡아놓은 이 앙상블에서 오른손 이 부분을 어떻게 피아노가 갔는지 자, 한번 해볼까요? 그 후렴 부분 하나, 둘, 셋, 넷에서 들어와주세요. 아닌가요? 딴딴딴딴딴딴. 아, 그냥 바로 들어오면 되겠다. 하나, 둘, 셋, 넷 하면 들어와 주세요. 넷. 지금 제대로 된 거 맞나요? 이게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뭐가 잘못됐죠? 좀 전까지 만들어 놓은 이 작곡가의 연주력에서 여기 오른손 멜로디만 갖고 나머진 다 사라졌잖아요. 이런 프로모션 스타일 곡을 만들다가 계속 뭔가 이런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계속 도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뭔가 세션을 쓰고 뭘 바꾸고 뭘 바꿨는데 처음에 자신이 생각해놨던 퀄리티는 자꾸 세션이 들어오면 다시 날아가고 다시 코드만 짚는 걸로 돌아가 있고, 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똑같이 쳐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소리가 이게 안 들어가 있었구나. 네. 아까 잡은 앙상블에서 지금 오른손이 했던 연주만 넘겨주고 거의 그대로 유지한 거예요. 그러면, 아! 그러면 이건 제대로 가고 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체크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자, 그러면 서드런에서 했듯이, 자, 이제 똑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각 구간별로 만들어 나가면 되죠? 지금 후렴부에서 만든 이 제가 만들어 놓은 앙상블. 저는 이게 원래 앙상블이라는 용어가 이렇게 쓰는 용어는 아닌데 사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죠. 그냥 자기가 쓰고 싶은 말을 쓰면 되니까. 피아노로만 쳤던 제 멜로디를 보컬을 넘기면서 이렇게 합을 맞추는 앙상블로 바꿨습니다, 지금. 근데 바꿨고 그것이 좋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도입부부터 하나하나 만들어 가면 되겠죠. 도입부는 기대감을 줘야 된다 그랬으니까. 아, 근데 지금 물론 여기다 이제 한 번의 결과로 들려드리긴 하지만 그 사이에서 이제 좀 계속 빌드업이 있죠. 테이크 1, 2, 뭐 한 오늘 뭐 어제 한 거 다시 불러서 해보고 조금, 물론 근데 그런 과정은 생략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럼 도입부부터 해보겠습니다. 도입부에 기대감을 주는 요소. 넷에서 들어와 주세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벌스. 벌스에서는 이제 재미를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랬죠? 좀 전에 후렴까지 가는 재미. 넷에서 들어와야 되죠? 자, 하나, 둘, 셋. 안 돼요. 그냥 따다다다다 따다다다다. 네, 제가 지금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드리는데 어쩌면 이게 오늘의 핵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전달드리려고 하는 자신이 만들어놓은 작곡가의 연주력을 자기 스스로 날려버린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간 재미 벌스 1-B를 해볼게요. 네. 이건 그냥 바로 들어가는 거죠. 넷 하고 들어갈게요. 하나, 둘, 셋, 넷. 아, 벌스 B. 아, 네. 1-B. 하나, 둘, 셋, 넷. 계속 아까 제가 말했죠. 후렴에서 했을 때 왼손이 줬던 이 합을 맞추는 거 지금 여기서 계속 유지되고 있죠. 왼손에서 계속 살아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그리고 뭐 물론 거기서 좀 전에 들으신 거에서 딴딴 딴 하는 이런 거는 이제 물론 미장센이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계속 빌드업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아까 들었던 감동을 주기 위한 후렴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네. 그 다음에 노래 중반 이후에 후렴 두 번 치고 그 다음에도 쉬는, 원래 이게 간주가 들어가려면 쉬는 구간인데, 쉬는 구간은 의미가 없다. 그죠? 멜로디가 빠진 부분은 그냥 죽은 거예요. 데드한 구간이고, 그것은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간주에조차도 피아노 솔로가 나갑니다. 같은 멜로디의 변주로. 그 후렴 끝나는 부분 바이올린 넣어주시면 제가 그 다음 들어갈게요.
후렴이 한 번 더 나오고 마지막에 아우트로까지 마지막 아우트로 곡 끝나는 순간까지도 어필하고 싶은 그래서 바이올린이 굉장히 감수성 넘치는 연주를 하면서 끝내는 아우트로 하나 둘 셋 넷 네 이렇게 되면 제가 처음에 작곡가로서 잡았던 이 피아노 한 대로 만들었던 멜로디의 연주력을 분배를 한 다음에 앙상블로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었죠. 역시 시간이 부족하네요. 아무리 연습을 해도. 자, 근데 이 곡의 앙상블이 저는 서드런은 여기서 하면 딱 좋았어요. 근데 여전히 뭔가 부족하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왜 부족할까? 녹음을 하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몽롱한 상태에서 들으면은 어제까지는 엄청 좋았던 자신의 노래가 굉장히 초라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체크해보는 것도 좋아요. 뭐가 부족할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 이게, 좀 전에 이 하를 맞추는 이게, 이 뭔가 여전히 이 부분이 약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정박에서 딱딱 떨어지는 이거를 더 강하게 해주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뭐가 제일 좋을까요? 바로 리듬이죠, 리듬. 킥. 정박에 맞춰서 킥이 들어가고, 베이스가 같이, 더 밑으로 같이 들어가고,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피아노가 맡았던 서드런의 경우에서는 사실 피아노 한 대가 그냥 오케스트라죠, 사실상. 다 맡고 있는데, 시즌 오브 페이트 같은 경우는 기왕 리듬과 베이스로 앙상블을 더 나눠줬으니까, 나머지 피아노에서도, 상당한 역할을 다른 화성악기, 패드, 뭐 스트링 뒤에 뭐 물론 사람들은 잘 안 들어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거 근데 그게 없으면 뭔가 허전하다고 느껴요 분명히. 그게 멜로디가 좀 덜 꽂히는 느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물론 그걸 이제 저희가 듣기에는 좀 우스운 표현으로 들리지만 분명히 느낍니다 대중은. 그래서 피아노가 맡았던 역할을 이렇게 뒤에 백그라운드 악기에다 최대한 다 넘겨주고. 피아노는 물론 처음에 잡았던 이 느낌은 유지하되 좀 더 가볍게 해서 전체적인 앙상블이 너무 무거워지지 않도록 파트 분배를 해서 아 그럼 제 피아노 연주는 이렇게 바꾼 것으로 픽스 그리고 제가 미디로 찍어서 보낸 바이올린 이런 스타일 박자 이 부분 이렇게 해야 되고 그대로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해서 시즌 오브 페이트가 완성이 됐던 거거든요. 자, 이 곡의 풀 버전 을 연주를 하고 정리를 할까요? 아니면 바로 정리로 넘어갈까요? 연주를 할까요? 오늘 강연에서 처음으로 반응을 주셨으니까 네. 자 그러면 한번 전체 반주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 한번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쳐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네. 박수를 쳐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 오리지널, 그러니까 최종 완성 버전에서 들은 거랑 사실 거의 똑같죠? 그죠. 이거는 왜 그렇죠? 이제 여러 번 말하기도 지겨운데. 그쵸. 그러니까 작곡가가 처음부터 본인의 연주력을 갖고 가기 때문에 이게 끝까지 유지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빨리 결론으로 갈게요. 이와 같이 저는 텔즈버 프로모션 곡을 만들 때 연주력을 핵심 도구로 활용해서 가고 있고요.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짚고 가죠. 어필이 중요하죠. 그죠? 그리고 그 핵심에 대해 얘기했고, 프로모션 음악에 핵심에 도달하기 위해서 제가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걸 연주력을 사용해서 저는 만든다. 테일즈 위버 음악을 만들 때 소개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굉장히 더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한 건데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연주를 엄청 잘해야 된다, 작곡가는 연주해야 되니까 이제 가서 전부 피아노 여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연주라고 안 하고 연주력이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만 자신만의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피아노로 이런 곡을 만들고 싶다고 하면 연주력은 뭐 조금 약하더라도, 혹은 연주력을 별로 키우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것만 하고, 대신 뭐 피아노에 대한 이해를 그 대신 많이 하는 거죠. 피아노는 뭐 이렇고 보통 사람들 이렇게 치고, 그렇다면 그 부분을 직접 연주로 하지 않더라도 마우스질로도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 느낌이 물론 이렇게 친 거랑은 다르지만 그게 나쁘지 않아요. 다른 거죠. 우리는 작곡할 때 자꾸 스스로 자기가 한 거는 나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이런 정석대로의 연주를 해야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저도 오히려 이렇게 마우스로 추가한 느낌이 필요해서 이런 식으로 아까처럼 치고 나중에 후반 작업할 때 그 뒤에다 더 만듭니다, 일부러. 왜? 그게 멜로디를 더 돋보이게 하니까. 그거는 그 마우스로 찍은 이 정말 초보스러운 라인이지만 제가 이렇게 치는 것보다 마우스로 찍은 게 훨씬 나아요. 왜? 기존의 것하고의 하모니를 처음부터 제가 만들면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더하는 게 오히려 맞다, 세션을 쓸 필요 없다라는 거를 스스로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연주력이, 혹은 연주력이 아니더라도 곡을 캐치할 수 있는 그 자신의 뭐랄까 능력, 이것이 굉장히 견고하기만 하면, 어설프지 않고 견고하기만 하다면 이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좋은 거죠. 오히려 더 어필할 수 있는 음악으로 갈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거죠. 또 이제 그런 발상의 전환이 뭐 번거롭거나 뭐 더 많은 수고를 필요로 하지도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디지털의 시대에 살고 있고, 너무나 완성된, 좋게 녹음된, 스튜디오에 가면은 진짜 절대로 그렇게 녹음될 수도 없는 너무나 좋은 디지털 라이브러리를 이미 갖고 있어요. 기본 재료로. 그러니까 가수로 치면 뭐 성대가 여러 개인데 그 성대가 다 좋고, 발성을 마음대로 그냥 다 바꿀 수 있는데 그 발성이 다 좋고, 그런 레어 템을 이미 기본 템으로 갖고 있는 가수 같은 거예요. 이 부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근데 누구나 접근해서 획득할 수 있죠, 이 능력을. 자신에게 잘 맞는 악기를 찾거나, 아니면 뭐 제가 좋아하는 사운드, 제가 좋아하는 피아노 악기, 가상 악기가 있거든요. 뭐 키스케이프? 이게 굉장히 좋은 건 아는데 저랑은 안 맞더라고요. 스스로의 연주력에 맞는 사운드를 디지털로 또 찾아요. 라이브러리를 찾아요. 역으로 그 라이브러리에 어울리게 자신의 연주력을 또 키웁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뭐 음악 프로그램이 뭐 큐베이스든 로직이든 뭐 자신의 멜로디 메이킹을 이렇게 보완하거나 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고. 물론 세션은 연주를 잘합니다. 근데 주어진 프로 내에서 항상 사용 가능한 연주를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성 위주로 가게 돼요. 근데 물론 그런 연주가 반드시 필요할 때가 있지만, 이것은 특히 요즘과 같은 보다 더 강한 프로모션 음악을 만드는 게 일상화되어 있는 시대에는 때때로보다 조금 더 많이 개성의 상실,
되게 밋밋한 결과라는 굉장히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 작곡가인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은 컴퓨터 앞에서 이들이 할 수 없는 수많은 아이디어를 얼마든지 시도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거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제가 제품을 홍보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심리를 간파한 라이브러리들이 진짜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이제 미디 기타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기타로 곡을 만드는 작곡가에게는 이게 엄청나게 무기가 되는 툴이에요. 피아노만 칠 줄 아는 저에게는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기타 칠 줄 아는 사람이 자신의 기타 연주만 더 잘하면 돼요. 그러면 보통의 기타 연주에서 나오는 미디 신호에 맞춰서 라이브러리가 다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신은 기타만 치는데 오케스트라도 만들고 밴드도 만들고 심지어 뭐 여기 코러스 라인도 만들고 피아노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해봤는데 안 돼요. 왜냐하면 기타 연주의 특성에만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럼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 이분은 기타의 연주력을 기반으로 해서 뭐 자신의 연주력을 충분히 확보해 나갈 수 있겠죠. 또 이제 이거 뭐 제가 이제 구매했던 거긴 한데 피아노를 주무기로 하더라도 이렇게 일반적인 입력이 아니라 뭐 손의 떨림, 높이, 각도, 그 리듬 게임 뭐 이렇게 하듯이 리듬 액션 하듯이 이것을 또 다른 미디 신호로 해석을 해서 전혀 다른 희한한 사운드를 만들어주는 이런 악기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원래 연주를 아무리 잘해도 혹은 뭐 생각을 해도 시도조차 할 수 없었던 표현력, 작곡 영역 넓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기술에는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팁은 이제 뭐 이런 노력을 해도 뭐 작곡의 결과물이 좀 잘 안 나오는 것 같고 지칠 때는 다른 작곡가들이 이미 기본적으로 깔고 가고 있는 걸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팁, 디지털적인 도움도 사실 그런 거에 해당하는 건데, 그래서 항상 low risk high return은 뭐 진리잖아요. 그죠? 항상 옳은 것이기 때문에 뭐 지쳐서 스트레스 받는 것에 대해서 뭐 자신의, 뭐랄까요. 그것 때문에 뭐 작곡을, 뭐 난 재능이 없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얼마든지 다른 방향으로 해서 더 좋은 멜로디, 메이커가 될 수 있고, 더 좋은 뭐 프로모션 음악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프로모션 음악을 만드는 것 자체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대중들이 원하는 거를 내 색깔대로 최대한 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본인의 장점에 대한 좀 영리한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모두가 기억할 수 있는 멜로디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을 질문해 주셔도 좋고 또 무엇보다 지금 많이 늦었는데 늦은 저녁 시간까지 부족한 제 강연을 들어주시느라 정말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